지금 여기는 말이죠. 하영이가 오늘 하루를 그리고 좋은 여가 시간을 보내려 백화점 왔습니다. 예. 아침 일찍 왔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오늘 하영이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백화점에 왔는데요. 하영이가 갖고 싶어하는 그 물건이 뭘지 기대해 주세요. 백화점에 오니까 신나네. 제가 지금 운동화를 보러 왔는데요. 제가 평소에 찜꽁해놨던 브랜드가 있거든요. 좀 구경을 한번 해보면서 마음에 드는 신발을 한번 골라볼게요. 아마도 여긴 것 같아요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구경해봐도 돼요? 네, 천천히 둘러보세요. 네. 핑크 색깔 운동화 너무 귀엽다. 요즘 약간 이런 재질로 된 게 많이 신는 것 같아요. 막 신발이 운동화라고 막 바지에만 신는 게 아니라. 너무 귀엽다. 이건 또 뭔가 재질이 달라. 궁금하다. 이런 거 저희가 워낙에 스케줄 할 때 맨날 구두만 신으니까 멤버들이 대기실이나 이런 데서 운동화만 신어요. 연습할 때도. 물론 당연한 거지만. 귀엽다. 이게 참 사람들이 보면 너 핑크가 질리지도 않니? 이럴 것 같은데 이 핑크라 핑크만 보이네. 되게 다양하네. 아, 여기 약간 이런 면 재질이 조금 양말 같은 느낌? 신어보고 싶다. 그리고 여기 이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신발이 진짜 가볍다. 이거 딱 봐도 그냥 무거워 보이잖아요. 하나도 안 무거워.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니 뭐니 해도 원래 신발은 제일 앞에 있는 거 신상. 가장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. 이렇게 앞에 둔 건. 저도 찝어왔을 상품이기도 하고요. 네, 맞아요. 이거 맞아요. 바로 이 제품인데요. 이게 약간 야광이 들어가가지고 요즘 SNS에서 되게 핫하더라고요. 제가 평소에 운동화를 서치해볼 때 이 제품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. 캐주얼한 느낌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트레이닝복에도 어울리고 약간 남주원이 스타일. 남주원이 약간 보라 색깔 좋아하거든요. 전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예쁘다. 요즘 이런 매치가 유행인 것 같아요. 혹시 이거 한번 신어봐도 돼요? 평소 몇 사이즈세요? 45에서 50 신어요. 아, 그럼 저희 제품 50 신으세요? 아, 예, 50. 50. 네. 저희가 50 보여드릴게요. 네. 멤버들 전부 다 사고 싶은데 솔로 앨범을 하고 나서 정산을 받았는데 멤버들이 알아서 사서 신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. 아, 이거 너무 귀엽다. 아, 핑크만 들어오네, 눈에. 딱 그거다, 커플템. 네, 선생님, 신발. 아, 네. 여기서 한번 신어볼게요. 네. 우와. 가장 떨리는 시간, 신발 신어보는 시간. 신어봐도 되나요? 네, 신어보세요. 이 제품이 2019 코펜하겐 패션위크 베스트 네. 제품이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그렇게 귀여운 분이 여기 있어도 돼요? 우와, 되게 편하다. 오. 느낌 어떠세요? 엄청 편해요. 너무 가벼워. 이제 잘 어울리시네요.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오. 네. 약간 형광 옐로우 컬러가 있어서 멋스럽게 연출되는 제품. 착용샷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신고 어디 안 가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도망가지 않아요. 엄청 가볍다. 진심 안 신은 것 같아. 진짜. 헐. 여기 되게 가볍다. 오, 괜찮은데?
정말 멤버들 하나씩 갖다 주고 싶다. 지금 보시는 색상하고요. 네. 요 색상이 제일 잘 어울려요. 이거요? 네네. 우와, 되게 예쁘다. 그 출시된 제품은 요 컬러고요. 얘가 상 받은 거예요? 네. 아, 너무 마음에 든다. 약간 요런 감성샷. 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. 아, 대박. 네네. 왜냐면 이게 가벼워가지고 네네. 자리도 안 차지하고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 네. 기준으로 많이 여행 갈 때 갖고 가고 싶네요. 이게 또 말이죠 여기 뒤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. 여기 잡고 뒤꿈치 넣으라고 이게 있네.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득템한 기분인데. 근데 제가 원래 도전 정신이 좀 없는데 이건 색감이 약간 독특한데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약간 사진 찍을 때 잘 나올 만한 약간 이런 샷. 이런 사진. 샷. 여행. 샷. 운동화. 저는 오늘 이 신발을 그럼 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딱 마음에 들었어요. 이 신발. 설레는 포장. 덴마크 브랜드예요. 네. 이런 컬러 조합은 사실 국내에 없는 디자인이거든요. 그건 그래요. 네네. 우와. 예. 예쁘게 신으세요. 감사합니다. 특집 했어요. 허세. 샷.